열흘 뒤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나면 코로나 방역 조치는 이제 확진자를 일주일 격리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도 이미 아예 안 하기로 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도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당시 여권에선 확진자 격리 기간까지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당장 손을 대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면 확진자가 4배 늘고 격리를 해제하면 8배 이상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브리핑에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개량형 백신이 지금 변이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감염병 등급을 내리고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WHO는 오는 27일 비상사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일본은 올 봄부터 확진자 격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